흰나리꽃 지은이 홍인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녀 1. 붉은 태양이 동쪽의 산마루에 솟아오르고 있었다. 새해의 첫날을 맞이한 것 같은 이른 아침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은 바다 같았다. 산봉우리 위에서 힘차게 뻗어내려온 빗줄기가 찬란하게 눈부셨다. 동네 뒤 대밭 속에서 활짝 핀 복사꽃이 햇빛을 받아 더욱 화려했다. 신장로의 길숲에 있는 벚나무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발했다. 참으로 좋은 봄날의 아침이야. 소년은 책보를 어깨에 메고 동구 밖을 나서며 떠오르는 태양을 쳐다보았다. 봄빛으로 가득한 대지위가 유난히도 눈부셨다. 봄이 탐스럽게 물어익어 가고 있어. 소년은 두리번거리며 봄을 만끽했다. 도랑가에 활짝 핀 노란 개나리가 봄단장을 끝냈다. 한길가 가로수 밑에는 제비꽃이 수줍게 미소 지었다. 오늘도 그 소녀를 만날 수 있겠지? 소녀는 신명이 나서 달리기 시작했다. 언덕을 오르니 숨이 찼다. 천천히 걸었다. 소녀를 만나려면 빨리 가야 돼. 소녀는 봄처럼 부풀어오른 가슴을 안고 다시 발을 재우쳤다. 두견아처럼 활짝 핀 희망이 가슴 속에 가득하여 학교에 다니는 것이 즐거웠다. 가끔 등교길에서 만나는 소녀의 모습을 그리며 생글거렸다. 가로수로 심어놓은 벚꽃이 만발한 굴 속을 지나갔다. 꽃향기가 소녀의 몸에서 흩뿌리는 달콤한 냄새 같았다. 들판에서는 종다리가 환영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잘거리며 노래를 불렀다. 소녀를 놓치면 안 돼. 소녀는 한달음에 시오리길을 걸어 읍내로 들어섰다. 학교로 향하는 골목으로 휘어들어갔다. 하얀 나리꽃을 닮은 소녀가 저기 가네. 소녀는 앞에 가고 있는 여학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소녀를 보면 나리꽃이 떠올랐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서 화끈거렸다.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시선이 단단히 소녀의 몸에 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오늘은 소녀를 만났으니 좋은 날이 될 거야. 소녀는 학교에 가면서 가끔 이곳에서 소녀와 마주쳤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슴이 설레었다. 첫눈에 반하여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소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소녀의 눈동자를 주시했다. 시선이 마주쳤다. 소녀는 부끄러워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소년도 소녀의 시선을 피해 먼산 바라기를 했다. 해맑게 빛나는 저 눈동자. 소녀는 소녀의 크고 초롱초롱 빛나는 눈동자에 더욱 반했다. 전기가 통한 것처럼 가슴이 찌릿해졌다. 어젯밤에는 소녀를 생각하다가 잠을 설쳤다. 깨끗하고 단정한 교복의 차림새. 소녀는 쟁그름으로 다가가 접근했다. 가까이 가서 채취를 느껴보고 싶었다.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저 여학생이 소설 속에 나온 소녀가 틀림없어. 소녀는 어젯밤에 읽었던 소설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주인공인 소녀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 소녀의 모습이 틀림없어. 소녀는 요사에 소설을 즐겨 읽고 있었다. 서울로 돈 벌려 갔던 동네 형이 한국문학전집 몇 권을 사왔었다. 그 책이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다. 한 권을 빌려와 밤늦도록 읽었다. 소설책 속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푹 빠져버렸다. 나도 저 소녀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소녀는 소녀를 가슴 깊숙한 곳에 담아 고이 간직했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눈에 밟혀 아른거렸다. 꼭 소설가가 되어 내 마음속에 담긴 소녀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서
소녀는 그때부터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슴속에 간직했다. 남들이 쓴 소설보다 몇천 배나 아름다운 사랑에 빠지고 싶었다. 내가 소녀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저 여학생에게 보여준다면 소녀는 소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자신도 모르게 한없이 기뻤다. 미친 사람처럼 비시시 웃었다. 사뿐사뿐 걸어가는 모습이 선녀야. 소녀는 침을 사르르 흘렸다. 마음씨는 천사처럼 곱겠지? 소녀는 소녀를 바라보며 취했다. 모주가 된 사람처럼 정신이 나가버렸다. 상사병이 나서 미쳐버린 것 같기도 했다. 2. 봄밤은 익숙하게 깊어갔다. 한밤중이라 그런지 등잔불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쫓쫓쫓. 머슴새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뒷동산 산마루에서 소를 몰고 있었다. 소쩍 소쩍 소쩍쩍. 소쩍새는 앞산에서 서러움을 뿌려대며 구슬프게 울어댔다. 보릿고개 넘기가 고달프다고 서럽게 흐느꼈다. 먹을 것이 없어 풋보를 발심하는 농민들의 슬픈 사연을 토해냈다. 문안의 움막에서 사는 비렁뱅이 집 아이들이 동양지를 나간 부모님을 기다리며 배고파 슬프게 우는 울음소리였다. 소쩍 소쩍 소쩍. 밤이 익숙해지니 소쩍새는 위쪽 골짜기에서 울어댔다. 저놈의 소쩍새가 내 간상을 녹이네. 소녀는 호롱불 밑에 책을 펴놓고 엎드려 읽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가물거리는 불꽃 속에 박혀있는 소녀의 모습을 응시했다. 소녀가 왜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괴롭히는 걸까? 소녀는 머리를 흔들어 댔다. 눈동자에 박혀있는 소녀를 쫓아버리고 싶었다. 내일도 학교 가는 길에 만날 수 있겠지? 이번에는 소녀가 소년의 가슴 깊이 파고들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버티었다. 소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소녀는 고개를 저댔다. 자신이 미워졌다. 소녀를 잊으려고 하면 마음은 더욱 깊은 곳에 간직해 갈무리했다. 소녀의 이름은? 소년의 머릿속에는 소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했다. 몇 학년일까? 같은 2학년이면 좋겠는데. 소년은 소녀가 자신과 나이가 같은 동갑내기일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았다. 읍내에 사니 부잣집 딸이겠지? 공주처럼 가족의 사랑 흠뻑 받으며 자란 귀염둥이일 거야. 소녀는 소녀에 대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훨훨 날아다녔다. 혼자서 그리워하며 좋아했다. 행복의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며 설레는 가슴을 달랬다. 부잣집 공주가 나같이 가난한 촌놈을 좋아할 수 있을까? 소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돌아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소녀가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야? 소녀는 슬픈 사연을 꿀꺽 삼켜버렸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만족해. 소녀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소녀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할 것이 아니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아도 슬프지 않을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예쁜 소녀가 내 마음속에 앉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다. 참으로 행복했다. 소설을 보아도 모든 글자가 소녀의 얼굴로 보이니 소녀는 책을 덮었다. 누워서 소녀를 생각하다가 잠들어 꿈속에서 만나면 소녀는 소녀의 꿈을 꾸고 싶었다. 꿈에서 소녀와 사랑을 나누려면 빨리 잠들어야지. 소녀는 책을 윗목으로 밀어놓았다. 후. 소녀는 입으로 힘껏 불어 호롱불을 껐다. 자리에 누웠다. 잠을 청했다. 눈이 감겨지지 않았다.
눈동자가 더욱 커졌다. 반짝거리며 빛났다. 소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괴로워 몸을 뒤척거렸다. 이리저리 뒹굴며 자반 뒤집기를 했다. 꽃기요, 꽃기요. 첫 딸기 하품을 토하듯이 길게 우르댔다. 곧 날이 밝아올 텐데. 소녀는 몸을 뒤틀었다. 시선이 어둠을 뚫고 봉창으로 갔다. 희끄무레한 달빛이 붙어 있었다. 3. 벌써 날이 환하게 밝았네.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며 깜짝 놀랐다. 햇빛이 봉상의 뚫어진 구멍으로 세차게 들어왔다. 소녀는 교과서를 보자기에 쌌다. 벽에 걸린 교복을 찾아 입었다. 손가락으로 눈을 비비며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잠에 취해 비틀거렸다. 눈꺼풀이 저절로 감겨졌다. 손에 든 책보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불안하게 매달렸다. 학교 늦겠다. 얼른 밥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나와 툇마루에 놓았다. 늦잠 자면 깨워줄 것이지. 소녀는 밥상머리에 앉아 어머니를 흘겨보며 짜증을 냈다. 그렇지 않아도 널 깨우려고 했어. 어머니는 밥상을 툇마루에 놓고 깨우려고 했었다. 몇이나 되었을까? 소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시간을 짐작했다. 해가 중천에 떴어. 얼른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소년을 쓰다듬었다. 지각하면 큰일인데. 소년은 투덜거리며 꽁불밥을 된장국에 말았다. 물을 마시듯 먹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할라. 어머니는 대접에 숭늉을 담아 들고 와 상위에 놓았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소녀는 물을 마시지 않고 토방에서 뛰어내렸다. 달려서 마당을 가로질러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도시락 가지고 가야지. 어머니는 퇴마루 구석에 놓아두었던 도시락을 들고 따라왔다. 늦었으니 그냥 갈게요. 소녀는 살림문을 빠져나가며 소리쳤다. 배고플 텐데. 어머니는 살림문 밖으로 나갔다. 소년이 학교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늘은 늦었어요. 소년은 동구박 신장로로 들었으며 소녀를 생각했다. 소녀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화물차가 흙먼지를 뿌려대며 옆을 지나갔다. 시오리 길을 가려면 날아가도 늦을 것 같은데. 소년은 자동차의 뒤를 따라가며 태양을 쳐다보았다. 화물차는 언덕 너머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교실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림없었다. 소녀가 나를 기다려줄까? 소녀는 달려가며 또 소녀를 생각했다. 학교에 지각하게 된다는 것보다는 소녀를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더 안타까웠다. 등교길에 소녀를 보지 못하면 온종일 우울했었다. 버스가 올 시간이니까 타고 가면 좋으련만. 아침 첫 버스가 8시 반에 읍내로 간다. 시간이 늦어 가끔 타고 간 적도 있었지만 차비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었다. 차비가 없네. 소녀는 호주머니를 뒤져보며 고개를 저었다. 돈이 한 푼도 없기에 버스가 와도 탈 수가 없었다. 운동화 바닥이 닳아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달리기라도 할 텐데. 소녀는 발바닥이 아파 쩔뚝거렸다. 매일 시오리의 신장로 자갈길을 왕복하였기에 운동화 바닥이 닳아 헤어져 구멍이 크게 나 있었다. 그 사이로 잔 돌멩이가 신안으로 들어왔다. 걸어가면 발바닥이 돌에 받쳐 무척 아팠다. 시간은 없는데 신까지 속을 썩이네. 소녀는 신경질을 냈다. 바닥에 달아 구멍이 난 운동화를 얼마나 더 신으라고. 소녀는 새 운동화를 사주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했다. 먼 자갈길을 걸어 통학하니 신이 빨리 달았다. 한 달이 못 되어 구멍이 났다. 앞으로 두 달을 더 신어야 새 신을 사줄 것이다.
발바닥이 아파서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네. 소년은 길숲에서 운동화를 벗었다. 신 속에 든 사과를 떨어냈다. 빵! 버스가 흙먼지를 흩뿌리며 지나갔다. 조롱이라도 하듯이 경적을 울려댔다. 곧 보릿가을을 하겠네. 소년은 들판에서 노랗게 익어가는 보리를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다. 보리대 속에서는 종다리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며 우짖었다. 사. 정말로 늦었네. 소년은 교문 앞에 다다르자 학교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지각한 학생들이 손들고 서 있지 않은가. 소년은 교율부 선배들이 무서워 주춤거렸다. 호루루루. 호루라기 소리가 몽둥이처럼 달려들어 고막을 두들겼다. 토끼일까? 소년은 깜짝 놀라 도망칠 자세를 취했다. 거기서 뭐하고 있어? 고등학생 교율부장이 노려보며 소리쳤다. 소년은 무서워 몸을 웅크렸다. 지각했으면 빨리 와야지. 체육선생이 손짓을 했다. 소년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다가갔다. 저 소년은... 소년은 교문을 들었을 때 발을 멈추었다. 소녀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손을 들고 서 있었다. 소녀도 지각을 했나 보지? 소녀는 소녀가 벌을 쓰고 있는 것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 교율반장이 미워졌다. 주먹으로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 저기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교율부장이 눈을 부라렸다. 손가락으로 소녀 옆을 가리켰다. 소녀는 소녀를 바라보며 옆으로 다가가 섰다. 손을 들었다. 나를 기다리다 늦었을까? 소녀는 옆에 서 있는 소녀를 훔쳐보며 상상의 날개를 폈다. 지각생은 모두 7명이었다. 여학생이 2명, 남학생이 5명이었다. 누가 지각하라고 했어? 교율부장이 몽둥이를 손에 들고 지각한 학생들을 노려보며 악을 썼다. 지각생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매일 다닌 학교인데 늦어? 교율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손들고 서 있는 학생들을 찔러댔다. 머리 깎지 않은 장발도 있네. 교율부장은 지각한 학생들을 낱낱이 훑어보았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놈은 모두 퇴학시켜야 돼. 교율부장이 얼려댔다. 다음에 또 지각하면 처벌할 테니 알아서 해. 교율부장이 크게 인심을 썼다. 살았구나. 소녀는 옆에 서 있는 소녀에게 눈길을 보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처벌보다는 소녀가 더 걱정되었다. 알았냐? 교율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도끼를 품어댔다. 예. 벌을 쓰고 있는 학생들이 좋아서 얼른 대답했다. 손 내려. 소녀는 손을 얼른 내렸다. 이마에서 흘려내리는 땀방울을 손바닥으로 닦았다. 뜨거운 햇볕 속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학년 반 이름 말한다. 교율부장은 저고리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소녀는 소녀에게 곁눈질을 했다. 파랗게 질려 단단히 굳어있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깨끗하고 단정한 교복이 햇빛을 받아 함지르르 했다.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왜 늦었을까? 소녀는 소녀에 대한 상상을 계속했다. 나처럼 늦잠을 잤을까? 학교에서 가까운 읍내에 살고 있는데 참으로 이상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소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소녀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소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교복이 이게 뭐냐? 교율부장이 소년 앞에 다가서며 얼굴을 찡그렸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노려보며 인상을 긁어댔다. 주먹이 나가려고 했다. 소년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자신의 차림새는 남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다. 교복이 낡아 헤어져 초라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 사입은 옷이었다. 시오리 길을 걸어 통학하고 있었다. 빨아입은 지 며칠 되지 않아도 더러웠었다. 땀과 먼지의 때로 범벅이 되어 초래해졌다. 바지는 걸어 다녔기에 가랑이 사이가 스쳐들어 해졌다. 구멍이 난 곳도 있었다. 가난하기 때문에 새 옷을 사지 못하고 꿰매어 입었다. 학생이 거짓고를 하고 있으니 교율부장이 혀를 찼다. 소년의 시선은 옆에 서 있는 소녀에게 보냈다. 소녀의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이 속상했다. 교율부장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깡통을 줄 테니까 각설이 타령해 볼래? 교율부장이 놀려댔다. 소녀는 눈물이 나오려고 하여 입술을 깨물었다. 시선이 자꾸만 소녀에게로 갔다. 이것은 인격에 대한 모욕이었다. 학교에 다니지 말고 동양아치와 친구하며 동양질이나 해라. 교율부장은 놀려대며 즐거워했다. 소녀는 눈물을 흘렸다. 손등으로 쓱쓱 닦았다. 앞으로 단정하게 입고 다녀. 교율반장은 소년의 눈물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꾸짖지 않았다. 누가 진솔옷을 싫어할까? 소년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이름은 안경성, 2학년 몇 반이냐? 교율부장은 가슴에 붙은 명찰과 기세 있는 학년의 숫자를 보았다. 1반입니다. 경상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이 학생은? 교율부장은 소녀 앞에 서며 물었다. 2학년입니다. 몇 반? 5반입니다. 이름은? 이 학생은 명찰을 붙이지 않았다. 윤소영. 소녀는 어눌하게 말했지만 이름은 선명하게 들렸다. 2학년 5반 윤소영. 교율부장은 소영을 노려보며 수첩에 적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여학생 앞에 섰다. 2학년 5반 윤소영. 경상은 소영의 대답을 듣고 나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잊어버릴까 두려워 몇 번을 곱씹어 외웠다.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슴 깊숙한 곳에 간직했다. 이승을 등지는 날까지 기억하기로 결심했다. 2학년이면 동급생이네. 경상은 소영이 같은 학년이라는 사실에 더욱 기뻤다. 같은 학년이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겠지. 경상의 기대는 커졌다. 슬픔은 사라지고 가슴에는 꿈으로 가득했다. 입술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소녀에 관한 궁금증이 하나둘 풀렸다. 지금까지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의문이 해결되었다. 오늘 지각하기를 참으로 잘했구나. 경상은 신명이 났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소영에게 무슨 말을 건네고 싶은데. 경상은 곁눈질로 소영을 살펴보았다. 소영은 손바닥을 펴 얼굴을 가렸다. 세차게 쏟아지는 햇빛이 눈을 부시게 했다. 손바닥으로 가렸다. 고개를 돌려 경상을 바라보았다. 빨리 교실로 들어간다. 교율부장은 수첩을 호주머니에 넣으며 소리쳤다. 윤소영, 윤소영. 경상은 도망치듯 운동장을 뛰어가며 소녀의 이름을 외웠다. 시원한 한이바람이 불어왔다. 땀으로 젖은 몸을 씻어주려는 듯이 스치며 지나갔다. 오, 날씨가 더워지며 운동장가에 자란 미루나무가 푸르렀다. 은사시나무 잎이 아우러지며 장맛비가 질금질금 내렸다. 장대비가 몇 번 쏟아지더니 날이 들었다. 잿빛구름 사이로 내려오는 햇빛이 불등이었다. 곧 즐거운 여름방학이 시작되겠지? 경상은 수업이 끝나자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시원한 시냇물을 찾아가 풍덩 뛰어드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군침을 삼켰다.
화단가에 소영이가 서 있네. 경상의 눈동자가 아침 햇빛을 받은 이슬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날카로운 시선이 꽃을 바라보고 있는 소영을 향해 날아가 찔려댔다. 오늘도 날이 꽃을 보고 있구나. 경상은 소영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화단의 백합꽃이 활짝 필 때부터 쉬는 시간에는 나와서 꽃의 주변에서 맴돌았다. 흰 나리꽃 같은 소녀야. 경상은 흰 나리꽃을 찬찬히 살펴보는 소영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외쳐 불렀다. 백합화를 닮은 소녀였다. 볼수록 아름다운 한 송이 백합화. 경상은 소영이 나리꽃보다 몇만 배 더 아름다운 지고지순한 소녀라고 생각했다. 남몰래 지켜보고 있는 자신이 조금은 처량하게 느껴졌다. 멀리서 바라보며 군침만 삼키고 있었다. 바보 같은 머스마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용기 없는 못난이였다. 이렇게 그녀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이었다. 학교 생활이 즐거웠다. 흰 나리꽃 소녀. 경상은 마음속으로 소영을 흰 나리꽃이라고 불렀다. 활짝 핀 나리꽃과 꼭 닮았다. 담임 선생님이 종례하려고 오신다. 한 학생이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오며 소리쳤다. 벌써 하루의 수업이 끝났나? 경상은 얼른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소영을 보고 있느라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학교 생활이 마냥 좋았다.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다. 애들이 교실에서 장난치며 놀다가 후다닥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시끄럽던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오늘 당번이 누구냐? 담임선생이 교실로 들어와 단상에 서며 물었다. 접니다. 경상과 윤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란히 섰다. 항상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절친한 사이였다. 내근 내것이 없는 허물없는 사이였다. 청소 깨끗이 하고 문단속 잘해라. 담임선생은 당부하고 인사도 받지 않고 교실을 나가버렸다. 집에 가자. 학생들은 좋아서 소리쳤다. 지옥 같은 교실을 후다닥 빠져나갔다. 얼마나 좋은지 만세를 부르기도 하였다. 학생이 없는 교실에는 적막으로 가득했다. 나는 집이 멀어서. 경상은 학생들이 나가기 전부터 빗자루를 들고 설쳤다. 청소를 빨리 끝내고 서둘러 가야 했다. 조금 늦으면 한밤중에 집에 닿았다. 알았어. 윤덕은 경상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손발이 바지런을 떨었다. 책걸상을 뒤로 옮겨야 되겠지? 경상은 뛰어다녔다.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대충 하자. 윤덕은 경상을 생각했다. 알았어. 경상은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렸다. 손놀림이 무척 빨랐다. 한 손으로는 빗자루를 들고 쓸었다. 너는 집이 멀어 통학하기 어렵겠다. 윤덕은 걸레질을 열심히 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이슬처럼 맺혀 있었다. 하는 수 없지. 경상은 숨을 헐떡거렸다. 빨리 끝내려고 가스내를 썼다. 집까지 가려면 늦게 되니 먼저 갈래? 윤덕은 청소가 끝나갈 무렵에 경상에게 권했다. 바지런을 떨다 보니 짧은 시간에 청소를 끝낼 수 있었다. 경상은 산골 먼 곳까지 가야 하니 더 힘들 것이다. 그래도 될까? 경상의 귀가 솔깃했다. 친구가 고마웠다. 내가 마무리하고 문단속 할게. 윤덕은 친구를 빨리 보내고 싶었다. 고맙다. 내 집은 읍내라 가까우니까. 경상은 책보를 챙겨 들었다. 어서 가. 윤덕은 내쫓듯이 말했다. 그럼 나 먼저 간다. 경상은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왔다. 교문을 향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태양은 서산 능선에 걸쳐 해넘이를 찾아 기어 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뛰어가도 한밤중에 집에 들어가겠네. 경상은 재행걸음으로 교문을 났을 때 어두운 밤길은 소삼했대. 솔밭거리를 가면 뜬 것이 나올 것 같아 무서웠대. 6.25 때 사람이 많이 죽은 곳이었대. 가끔 귀신이 나온다고 했대. 들판이나 냇가에서 두억신이나 도깨비가 나올지도 몰랐대. 어쩔 수 없지. 경상은 체념하고 앞을 바라보았다.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여학생은? 경상은 눈동자를 크게 뜨고 앞에 가고 있는 여학생의 뒷모습을 살폈다. 소영이었다. 옷맵시와 걸음걸이가 소영이가 틀림없어. 경상은 중얼거리며 뛰어가듯이 걸어 접근했다. 옆에부터 다정하게 걸어가면서 좋아한다고 말해볼까? 경상은 뒤를 따라가며 용기를 내어 보았다. 지금까지 뒤에서 지켜보았을 뿐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했다. 참으로 못난 사내였다. 오늘은 소영이 혼자서 외롭게 가고 있으니 경상은 새색시처럼 수줍어하는 자신을 다그쳤다. 그러나 소영의 옆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바보였다. 뒤에서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었다. 나는 못난 촌놈이라. 경상은 자신을 산골에 사는 시골 놈으로 짓밟았다. 담대하지 못하고 병약한 멍청이였다. 소영의 집은 어디 있을까? 경상은 생각을 바꾸었다. 소영의 집을 알아두고 싶었다. 대화는 할수 없을지라도 살고 있는 집을 알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만나지 못할 때에는 대문 앞을 지나치며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대. 소영 뒤를 따라가서 살고 있는 집을 알아두자. 경상은 발동하는 호기심을 버리지 못했다. 소영의 뒤를 따라갔다. 소영은 읍내 쪽으로 조금 가더니 좁은 골목으로 휘돌아 들어갔다. 학교에서 가깝네. 경상은 주춤거리며 살펴보았다. 소영이 고사트로 사라지자 뛰어갔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소영은 대문 앞에 섰다. 뒤를 돌아보더니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바로 저 집이구나. 경상은 소영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고사틀 빠져나가면 집으로 가는 신장로가 나오지? 경상은 소영의 집을 확인하고 태연하게 골목으로 들어갔다. 대문 앞을 지나면서 담넘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조용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머뭇거렸다. 벌써 해가 졌네. 경상은 서산 마루를 쳐다보았다. 황혼이 짙게 물들었다. 땅거미가 내려앉았다. 산골짜기에서는 어둠을 토해냈다. 별들이 하나둘 자태를 사랑했다. 도깨비가 나올지도 모르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야 한다니. 경상은 무서워 몸을 바르르 떨며 냅다 뛰었다. 읍내를 나서 들판으로 들어섰다. 뒤에서는 귀신이 따라오고 있었다. 6.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갔다. 3학년이 되었다. 봄은 찾아오기가 무섭게 지나갔다. 여름은 더위가 찾아오는가 싶더니 몰려갔다. 시원한 한이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이 시작되었다. 들판의 벼이삭이 누렇게 익어갔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가로수 잎이 떨어졌다.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은 호젓했다. 횡댕그렁하게 텅빈 들녘에 허수아비만 외롭게 서 있었다. 헤어진 저고리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파고들었다. 중학교를 마무리하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교실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이별을 생각하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상아, 윤덕은 힘없이 앉아있는 친구를 불렀다. 어? 경상은 졸업하면 볼수 없게 될 소영을 생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거냐? 윤덕은 경상의 가정 형편을 잘 알고 있기에 걱정이 되었다. 함께 상급 학교에 진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잘 모르겠어.
경성은 고개를 숙였다. 중학교도 참으로 어렵게 간신히 다니고 있었다. 졸업은 기대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지극정성으로 겨우 마치게 되었다. 나는 광주로 가고 싶은데 윤득은 은근히 자랑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니 경상은 윤득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모르겠어. 윤득은 대답을 회피했다. 넌 좋겠다. 아버지는 집에서 가까운 지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니 윤득은 경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우리 지 중학교와 같이 있는 지 고등학교라도 다녔으면 좋겠는데 경상의 소망이었다. 벌써 입학 원서를 접수한다고 하던데 윤득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음이 급했다. 입학시험을 보려면 빨리 원서 접수를 마쳐야 했다. 우리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수업을 할 날수도 며칠 남지 않았네. 경상은 섭섭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중학교 2, 3학년을 한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했던 아주 특별한 동무였다. 눈빛만 보아도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고 위로해 주었다. 다른 학생들보다 유독 차별했다. 조용히 해라. 담임선생이 교실로 들어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했다. 학생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오늘은 오전 수업으로 끝난다. 국어와 수학 선생님이 안 계셔서 내가 대신 들어왔다. 담임선생은 다소곳이 앉아있는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졸업을 생각해서 그런지 모든 학생들이 늙힘으로 서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얼굴에 시선을 꽂았다. 이제 여러분과 헤어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고등학교로 진학할 학생들은 입학 원서를 사오기 바란다. 도시나 좋은 고등학교로 갈 수 없는 학생은 우리 지 고등학교가 있다. 우리 지 고등학교는 시골 읍내에 있기는 하지만 도시의 어느 고등학교에 뒤지지 않는다. 참으로 좋은 고등학교지. 이번에는 학생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한 반이었던 정원을 두 반으로 증가시켰다. 남녀 합하여 100여 명을 모집한다.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이 우리 지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담임선생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간곡히 부탁했다. 학생들은 숙연하게 귀담아 들었다. 이상 종례를 끝내겠다. 담임선생은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전체 일어섯. 반장이 소리쳤다.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례. 반장이 구령했다.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다. 졸업이 가까워졌다고 하여 결석이나 지각을 하는 학생이 없기를 바란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 담임선생은 학생들에게 당부하며 교실문을 나갔다. 벌써 중학교를 졸업한다고? 경상은 복도로 나가며 교실을 돌아보았다. 졸업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 고개를 숙이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여학생들도 수업을 끝냈나? 경상은 여학생들이 교실에서 우르르 몰려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소영의 모습도 보였다. 친구들 틈새에 끼어 있었다. 졸업을 하면 소영이를 볼 수 없겠지? 경상은 서러웠다. 눈물을 감추었다. 소리내어 엉엉 울고 싶었다. 소영이 도예지의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를 바래. 경상은 마음속으로 빌었다.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훌륭한 여성이 되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경상은 자신의 앞날도 함께 걱정했다. 우리 지 고등학교라도 다니게 되어 열심히 공부해서 소설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진학을 못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상의는 해봐야겠지. 경상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떻게 했으든지 고등학교는 다니고 싶었다. 소영이와 함께 지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을까? 경상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소영을 돌아보며 엉뚱한 상상을 해보았다. 자신은 진학을 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꿈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7. 밤새 진눈깨비가 내렸다. 위쪽 골짜기에서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은행나무에서 색종이처럼 노란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며 흩날렸다. 텅 비어있는 들녘은 허전하고 쓸쓸했다. 동네 사람들은 논밭에서 보리를 파종하느라 열심히 일했다. 농사는 때가 있는 거다. 시기를 놓치면 안 돼. 아버지는 쟁기질을 하며 논둑에 앉아 쉬고 있는 경상을 향해 소리쳤다. 씨 뿌리는 시기가 늦거나 빨라서는 안 되었다. 알았어요. 경상은 벌떡 일어났다. 아픈 허리를 폈다. 가족들과 함께 보리갈이를 계속했다. 근호는 해동갑으로 끝내야지. 아버지가 재우쳤다. 이 다랑이만 끝내고 들어갑시다. 어머니가 말했다. 알아서 해. 아버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쟁기질을 끝냈다. 내일 일을 생각해서 소가 과로하지 않도록 했다. 태양은 어느새 서산을 넘어갔다. 땅거미가 짙어지자 작업을 끝냈다. 어두워진 들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은 하루 농사일을 끝내고 따뜻한 방 안에 모였다. 밥상 머리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지. 경상은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아픔을 참았다. 묵묵히 밥을 먹었다.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거나 공휴일에는 항상 농사일을 도왔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아침부터 들에서 일을 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다. 아버지, 경상은 밥을 먹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밥을 먹다 말고 시선을 아들에게 보냈다. 친구들은 도해지 좋은 학교 진학한다고 자랑을 하던데, 경상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어눌하게 말했다.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주란 말이냐? 아버지는 펄쩍 뛰며 역정을 냈다. 시선을 날카롭게 세워 노려보았다. 경상은 말을 못했다. 너를 중학교에 보내느라 빚을 얼마나 졌는지 아느냐? 아버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숨을 쉬어댔다. 지 없네 지 고등학교 다니면 안 됩니까? 경상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다. 참으로 어렵게 꺼낸 말이었다. 집안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루다가는 지 고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될것 같았다. 오늘은 단판을 내야 했다.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애비 등골 빠지겠다. 아버지는 살천스럽게 잘라버렸다. 중학교를 다니게 된 것도 부모님 덕택이야. 경상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혼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남달랐기 때문이었다. 가까운 우리 지 읍내 지 고등학교라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얼버무렸다. 자식을 읍내 고등학교라도 보내주고 싶었다. 아버지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놓았다. 잠시 생각에 젖어들었다. 남들은 다 고등학교에 가는데 경상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꼭 진학하고 싶었다.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데? 아버지는 경상을 바라보았다. 경상은 대답을 못했다. 소설가가 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들으면 진학하지 못하게 할것 같았다. 판금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공부는 못하면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냐?
아버지는 자식의 표정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 것 같아 안쓰러웠다. 자식을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었다. 예. 경상은 고개를 쳐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읍내 지 고등학교라면 생각해보마. 아버지는 입술을 빨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궁리했다. 집에서 다니는 읍내 고등학교라면 가능할 것 같았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자식을 위해 보내주고 싶었다. 중학교를 보낼 때보다 조금만 더 보태면 가능했다. 그러나 도시로는 어림없었다. 방세, 식량, 책값, 연탄값, 생활비, 학비 등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담임선생님에게 지 고등학교를 다니겠다고 말해버렸는데 경상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거짓말을 했다. 꼭 다니고 싶었다.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으면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해야 된다. 아버지는 다짐을 받았다. 알았어요. 경상은 얼른 대답했다. 쯧쯧. 아버지는 혀를 찼다. 속으로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자책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것을 싫어하겠는가. 못난 애비가 미웠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상은 벌떡 일어났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어둠이 가득했다. 하늘을 쳐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며 내려다보고 있었다. 축하한다며 손뼉을 치는 것 같았다. 밤공기가 싸늘했다. 나도 고등학교를 다닌다. 경상은 큰 소리로 외쳐댔다. 한 교실에서 1. 운동장 구석에 있는 매화나무가 성급하게 꽃망울을 터뜨렸다. 산골짜기에 남아있던 찬바람이 학교를 지나 들녘으로 빠져나갔다. 매화꽃잎이 바르르 떨어댔다. 담밑 양지바른 곳에는 민들레꽃이 겨날픈 얼굴을 내밀었다. 햇빛 속에 남아있는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붙어 마른 풀숲 속으로 파고들었다. 노란색이 봄볕 속에서 함치르르 했다. 겨울이 끝자락에서 머뭇거리며 마지막 투성을 부려댔다. 봄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아직도 바람끝이 매서웠다. 한이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운동장에서 흙먼지가 일어났다. 돌개바람이 되어 심수를 부렸다. 학교 건물 앞에 다다르자 자취를 감추었다. 학교 운동장 안에는 학생들로 가득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줄을 맞추어 서 있었다. 입학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입학식이 시작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를 불렀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다.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축사를 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경청했다. 시선을 날카롭게 세워 교장 선생님에게 집중했다. 뒤에서는 몇몇 학생이 두런두런 잡담을 나누었다. 소영이가 저기 서 있네. 경상의 시선은 앞쪽 여학생들 사이에 끼어 있는 소영에게 향했다. 도예시 좋은 고등학교로 간 줄 알았는데 경상은 소영을 훔쳐보며 좋아했다. 잘 되었어. 경상은 반가웠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상기되었다. 나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까? 경상은 소영의 속내를 상상해 보았다. 지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으면 좋겠다는 상상은 했었다. 입학식을 함께 할 줄은 몰랐다. 내가 간절히 빌었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나? 경상은 중학교 졸업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다. 소영이와 같이 지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그 소원이 성취된 것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은 하늘을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두 손을 모았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소영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우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입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골 읍내에 있어 학생 수는 적지만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학교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교장 선생은 축사를 마무리 지었다. 2. 고등학교를 입학한 신입생들은 반을 편성할 테니 이쪽으로 모인다. 담임 선생이 종이 쪽지 한 장을 들고 외쳐댔다. 몇 반이 되려나? 경상은 학생들 틈새에 끼어 선생이 있는 곳으로 갔다. 소영이와 같은 반이 되면 좋을 텐데. 경상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학생 수가 몇 명 되지 않았다. 남학생과 섞어 한 반이 될 것 같았다. 소영과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것이 지금까지 꾸어온 꿈이었다. 내가 호명한 학생들은 여학생과 함께 1학년 1반이다. 담임선생이 학생들을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다. 나도 1반이 되어야 할 텐데. 경상은 눈을 감았다. 1반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지금부터 이름을 부를 테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고 여학생이 있는 곳으로 간다. 담임선생은 악을 써댔다.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몸을 돌려 바람을 등졌다. 최도열, 담임선생이 호명하기 시작했다. 예, 도열은 얼른 대답하고 여학생이 있는 곳으로 갔다. 장현준, 유병주, 조상현. 담임선생은 학생들의 대답 소리를 듣기 전에 이어서 불렀다. 예, 예, 예.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대답하며 빠져나갔다. 안경상, 이상기. 담임선생은 숨을 몰아쉬고 다시 불렀다. 예. 경상은 자신의 이름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분명히 내 이름 불렀지? 경상은 귀를 의심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랐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다. 다른 남학생들 사이에 끼어 여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내가 여학생들과 같은 반? 경상은 여학생들을 살펴보았다. 2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떠들어댔다. 소영과 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된다니. 경상은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마음속으로 소리 높여 외쳐댔다. 여학생들 사이에 끼어 있는 소영을 찾았다. 여학생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경상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죽순처럼 돋아나 기쁨을 몰아내고 자리 잡고 있었다. 촌놈이니까 공부라도 잘하면 좋을 텐데. 경상은 고개를 숙였다. 공부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를 불러들였다. 부끄럽고 무서웠다. 몸이 바르르 떨렸다. 남자답지 못한 연약한 자신이 미워졌다. 3. 소영의 모습은 중학교 다닐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성숙해졌다. 단발머리가 장마에 풀이 자라듯 길어졌다. 숱이 많고 유난히도 검었다. 길게 따놓은 새악머리가 영락없는 아가씨였다. 소녀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살짝 부풀어오른 앞가슴이 소녀 같았다. 흐드러지게 익은 복숭아처럼 담스러운 붉은 볼을 보니 깨물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보면 볼수록 더욱 사랑스러웠다. 한 교실에서 날마다 소영을 바라볼 수 있으니 흐뭇하구나. 경상의 시선은 소영의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떨어질 줄 몰랐다. 교실 안이 훈훈한 봄볕으로 가득했다.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향기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다. 넋을 빼앗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달포가 다 되어가는 어느 날이었다. 나는 왜 바보 같을까?
박경상은 소영과 함께한 한 달을 둘러보았다. 다른 친구들은 이학생들과 짓궂은 장난을 하며 허물없이 지내는 것을 보아왔다. 자신은 지금까지 이학생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지 못했다. 자꾸만 작았었다. 구석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교실로 들어가기가 두려워지네. 경상은 교문을 들었으며 자신도 모르게 몸을 바르르 떨었다. 소영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무슨 일인지 몰랐다. 오늘따라 더욱 이상하네. 경상은 운동장을 지나가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지금까지는 소영이와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어져 참으로 기뻤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쌓이면서 괴로웠다. 용기는 도망치고 없었다. 머스마가 아니라 아가씨가 되어 수줍어 했다. 부끄러워 발표력을 상실했다. 선생님에게 지적받아 일어나 교과서를 읽으면 몹시 떨렸다. 긴장이 되어 더듬거렸다. 수업이 끝나 쉬는 시간이면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왜 바보가 되었는지 몰랐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학생 앞에서 부끄러워할까? 경상은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다. 소나기를 맞은 수탉처럼 항상 웅크리고 있었다. 스스로가 불쌍했다. 아니, 미워졌다. 오늘은 남자답게 용기를 내서 무슨 말이든 건네보는 거야. 경상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스스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신을 벗어들고 복도로 걸어갔다. 신발장에 신을 넣고 뒷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갔다. 칠판을 바라보았다. 자리에 앉아 자습하고 있는 학생들을 살펴보았다. 소영이 벌써 와 있구나. 경상의 시선이 앞자리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소영에게 날아가 꽂혔다. 몇 명의 이학생이 주변에서 잡담을 해댔다. 오늘은 일찍 왔네. 경상은 창가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찾아갔다. 등교길에 자주 마주치던 때가 생각났다. 나도 다른 날보다는 빨리 등교한 것 같은데. 경상은 교실 안을 둘러보았다. 자리가 여러 군데 비어있었다. 첫 시간이 국어지? 경상은 시간표를 확인하며 책가방에서 국어책을 꺼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공책을 찾아 꺼냈다. 시선은 여전히 소영이에게 가 있었다. 그때였다. 교실 앞쪽 문이 열렸다. 윤소영! 부반장이 교실로 들어오며 큰 소리로 불렀다. 소영은 책에서 눈을 떼며 고개를 돌렸다. 교무실에 가보아라. 담임선생님이 찾는다. 부반장은 영절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일까? 소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빨리 가봐. 다른 남학생이 합세했다. 손발이 척척 맞았다.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태연했다. 소영은 시무룩해졌다. 자리에서 일어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고 교실을 나갔다. 만우절인지도 모르고. 소영이가 나가자 누군가가 소리쳤다. 와하하. 학생들이 즐거워하며 배를 움켜쥐었다. 속은 것도 촌놈이지.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남을 속이니 참기름처럼 고소하다. 여기저기서 떠들어댔다. 거짓말하는 만우절. 경상은 웃지 않았다. 소영이를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다. 얼마가 지났을 것이다. 교실 문이 열리고 소영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어느새 눈물 방울이 되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자리로 가앉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소영의 눈물을 보자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남이 속는 것을 즐기며 좋아하는 인간들.
경상은 만우절이 싫었다. 인간은 남을 수없이 속이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거짓말하는 나를 만들어 속이며 즐거워한다. 어쩌면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며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연습을 하는지도 몰랐다. 만우절이 하는 거짓말인데 경상은 좋은 의미로 다시 해석했다. 소영이 너그럽게 미소를 보였다면 경상은 소영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보냈다. 소영은 경상의 마음을 알았는지 책상 위에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다. 자세를 바로하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빙긋이 웃고 있었다. 4. 야, 경상아. 도열은 책가방을 책상 위에 던져놓았다. 책을 보고 있는 경상을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다. 도열이 왔구나. 경상은 책에서 시선을 떼었다. 옆에 서 있는 도열을 바라보았다. 정문 앞에 누가 와서 너를 찾더라? 도열은 정색하며 진지하게 말했다. 누굴까? 경상은 만우절을 생각하며 태연하게 받았다.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아저씨던데? 도열은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다. 그럴듯하게 꾸며댔다. 아저씨? 경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웃지 않는 것을 보니 사실 같기도 했다. 빨리 가보아라. 도열은 자리에 앉으며 외면했다. 웃음이 나와 참을 수가 없었다. 오늘이 만우절이라며? 경상은 즐거워하는 도열을 노려보며 화를 냈다. 거짓말 아니야? 도열은 싸우려는 듯 대그리 했다. 알았어. 경상의 시선이 소영에게 옮겨갔다.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친구들의 장난을 넓은 가슴으로 너그럽게 받아주는 태도가 아름다웠다. 고운 마음씨를 갖고 있는 성숙한 아가씨였다. 알아서 해라. 아버지가 왔는지도 모르지 않니? 도열은 생글거리며 꼬집어댔다. 속아주지 않으니 얄미웠다. 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니 야구르지? 경상은 대그리 했다. 아버지라면 더욱이 학교에 찾아올 리가 없었다. 들에서 소를 몰며 농가리를 하고 계실 것이다. 오, 다음 시간이 물리지? 경상은 둘째 시간이 끝나자 수학책을 가방에 넣었다. 맞아. 도열은 물리책을 책상 위에 꺼내놓았다. 물리 시간이면? 경상은 깜짝 놀랐다. 눈동자를 굴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물리 숙제했냐? 도열은 경상을 바라보며 공책을 꺼냈다. 물리 숙제? 경상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숙제를 하기란 참으로 힘들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해야 했다. 숙제나 예습 복습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좋아하는 소설책 읽기도 힘들었다. 중학생일 때는 어리다고 하여 들리를 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니 달라졌다. 아버지가 집에서 공부하도록 놓아두지를 않았다. 들로 데리고 다니며 논바디를 시켰다. 평상시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면 꼴망태를 어깨에 메고 나가 꼴을 베어봐야 했다. 소를 기르기 때문에 쇠죽도 쑤어야 했다. 너 숙제 안 했구나? 도열은 뱉기라고 공책을 내어주었다. 지금에 와서? 경상은 도열의 공책을 받지 않았다. 저번에도 숙제해오지 않아 혼났으면서. 도열은 측은한 시선으로 경상을 바라보았다. 집에 가면 농사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수 없지. 숙제를 못했으니까. 경상은 태연하게 말했다. 자식. 도열은 공책을 가져다 놓았다. 땡땡땡 땡땡땡. 수업 시작 종이 울렸다. 종소리가 나기 무섭게 물리 선생이 교실로 들어왔다. 교탁 위에 섰다.
숙제 검사다. 물리 선생은 칠판 앞에 서자마자 회초리로 때리듯이 말했다. 바늘처럼 날카롭게 선 시선이 학생들에게 날아가 찔러댔다. 경상은 선생의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였다. 숙제하지 않은 학생은 자신의 싸 앞으로 나온다. 선생은 출석구 사이에 끼어 놓았던 회초리를 꺼냈다. 경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나아갔다. 소영이 앉아있는 옆을 지나갔다. 부끄러워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영이 날 보며 깔보고 욕하겠지? 경상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생님에게 매맞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소영의 시선이 가시처럼 박혀 아렸다. 멸시를 당하게 될 것 같아 두렵고 무서웠다. 안경상! 선생은 경상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불렀다. 경상은 선생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또 숙제 안 했냐? 선생은 악을 썼다. 경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생님의 꾸중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소영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상습범인데? 선생은 인상을 긁어댔다. 경상은 변명하지 않았다. 핑계를 댈 필요가 없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공부시키기 위해 숙제를 내주었다. 숙제하지 않은 놈은 너 혼자뿐이야. 선생은 흥분했다.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두 번이나 숙제를 해오지 않은 것은 고의적이었다. 경상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잘못했으니 처벌을 달게 받아야 했다. 손바닥 내밀어. 선생은 회초리를 꺼냈다. 경상은 손바닥을 펴 선생님 앞에 내밀었다. 이번에는 다섯 대야? 선생은 지난번보다 두 대를 올렸다. 경상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딱, 딱, 딱. 선생은 경상의 손바닥에 회초리를 내리쳤다. 경상의 눈에서는 매를 맞을 적마다 불이 번쩍거렸다. 사랑의 매야? 선생은 다섯 번 때리고 나서 멈추었다. 자신의 마음이 더욱 아팠다. 진실로 제사를 사랑했기에 때린 매였다. 학교에 다닐 때에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라도 더 알아야 했다. 경상의 눈가는 어느새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서러워졌다. 선생님의 함함한 정이 가슴속에서 느껴졌다. 들어가. 선생은 때린 것을 후회했다. 어쨌든 자신의 본심을 알아줄 것이다. 경상은 돌아섰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소영이 뒤에서 지켜보았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 서러워졌다. 공부 못한다고 소영의 미움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지? 경상은 자리에 앉으며 눈물을 닦았다. 소영이 미워할 것 같아 불안했다. 한 교실에서 소영이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어. 경상은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소영이와 한반이 된 것을 후회했다. 이런 일이 생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바보, 천치, 머저리 같은 놈. 경상은 자신을 질책하며 꾸짖었다. 6. 봄바람은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감미로웠다. 햇볕은 차가움을 몰아냈다. 햇빛 속은 어머니의 품속처럼 따뜻하고 포근했다. 시냇물 위를 스쳐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여우를 타고 내려오는 물소리가 교향곡처럼 아름다웠다. 마파람은 꽃향기를 싣고와 흩뿌리며 지나갔다. 소의 물 위에는 하얀 벚꽃잎이 떠다녔다. 강건너 언덕에는 등이 구부러진 소나무들이 서로 얽혀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사이로 정자가 보였다. 정자 및 바위의 틈새에는 철쭉꽃이 만발하여 붉게 수놓았다. 찌르르 찌르르 종다리가 깜깜 풀숲에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며 조잘거렸다. 들녘 보리밭에도 치솟으며 노래를 불렀다.
여기저기에서 경쟁하듯이 목숨을 높였다. 내과 둔치에는 소풍 나온 학생들로 가득했다. 물가를 돌아다니며 즐겁게 놀았다. 자연과 아우러서 하나가 되었다. 보물 찾았냐? 아니, 눈을 씻고 봐도 없더라. 나는 찾았어. 소영은 생글거리며 자랑했다. 어디 보자. 여학생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거야. 소영은 쪽지 하나를 내보였다. 내 눈에는 왜 안 보이냐? 아무나 찾을 수 있으면 보물이 아니지. 소영이 너는 좋겠다. 친구들이 시샘했다. 소영이 보물을 찾았다고? 경상은 귀를 번쩍 세웠다. 여학생들의 대화를 들으려 귀를 나팔통처럼 길게 뽑아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뻤다. 참으로 잘했네. 경상은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다. 경상은 하천둑에 앉아서 냇물을 바라보았다. 보물찾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따뜻한 햇볕 속에 파묻혀 즐거워하는 소영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풍 나온 보람이 있었다. 보물을 찾아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울렁거렸다. 자신이 찾은 것보다 훨씬 기뻤다. 나도 찾아야지. 여학생들이 흩어져 강을 따라 내려갔다. 물수제비 뜨기나 할까? 경상은 지루하여 하천둑에서 내려갔다. 둥글고 납작한 돌을 찾았다. 여러 개를 주워 잔잔하게 흐르는 쏘가 있는 물가로 갔다. 허리를 굽히고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쥐었다. 수면 위에 얹혀 떠가게 하듯이 뿌려댔다. 돌은 징금 다리를 건너듯이 단방단방 뛰어갔다. 장그름 걸어간 것처럼 발딱발딱 뛰더니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멀리 가거라. 경상은 기분이 좋아 힘껏 던졌다. 두세 번 건너뛰더니 가라앉았다. 신경질이 났다.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았다. 저만치서 소영이가 지켜보고 있었다. 소영이가 보고 있으니 더 멋지게 던지는 거야. 경상은 신명이 났다. 물수제비 뜨기를 계속하고 싶었다. 수면 위를 팔딱거리며 뛰어가던 돌이 냇물 가운데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다시 던졌다. 몇 번을 반복했다. 호르르르. 담임 선생이 하천둑 밑 잔디가 있는 둔치에서 호루라기를 불었다. 고등학교 1학년 1반 모여라. 담임 선생 옆에 섰던 반장이 외쳤다. 보물찾기가 끝났나? 경상은 들고 있던 돌멩이를 한꺼번에 던져버렸다. 담임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 가까이 와서 잔디 위에 앉아라. 담임 선생이 병아리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는 학생들을 향해 소리쳤다. 아무데나 앉아도 되겠지? 경상은 학생들이 모두 앉아있는 회두리의 자리를 잡았다. 보물 찾은 학생은 일어선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접니다. 소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좋아서 빙긋이 웃었다. 저도 찾았습니다. 서리가 옆에서 일어났다. 나도 찾았습니다. 현준이 머뭇거리며 일어섰다. 영주와 신조도 눈치를 살피며 뒤를 따랐다. 다른 학생 없냐? 선생님이 학생들을 살펴보았다. 없습니다. 학생들이 합창하듯이 소리쳤다. 보물 찾은 학생은 앞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보물을 받아가기로 하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학생들이 소리치며 손뼉을 쳤다. 소영이부터 나와서 노래 불러라. 선생님이 강제로 끌어내었다. 소영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나갔다. 박수!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 소리쳤다. 짝짝짝. 모두가 손뼉을 쳤다. 휙 휘 휙. 뒤에서는 휘파람을 불었다. 소영은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했다. 무엇하냐?
선생님이 재우쳤다. 봄의 교양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 언덕 위의 백합필 쪽에 나는 희나리꽃 향내 맡으며 너를 위해 노래 노래 부른다. 청라. 소영은 며칠 전에 음악 시간에 배웠던 노래를 불렀다. 고운 목소리가 시냇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청라 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경상은 속삭이듯이 따라 불렀다. 소영이와 합창하고 있었다. 자신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 같았다. 찌르르르 찌르르르 종다리들이 시샘하며 떠들어댔다. 내가 네게서 피어날 때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소영은 끝까지 노래를 불렀다. 내가 네게서 피어날 때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경상은 소영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함께 불렀다.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어느새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누가 볼까봐 손바닥으로 쓱 문질렀다. 7. 소영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경상은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비어있는 소영의 자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른 날 같으면 일찍 등교하여 아침 자습을 하고 있을 텐데. 경상의 근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조회 시간이 되어가는데 소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지각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 경상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운동장의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왜 이리도 어수선하냐? 담임 선생이 출석부를 팔에 끼고 교실로 들어오며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차렷! 반장이 큰 소리로 구령했다. 벌써 선생님이 오셨네? 교실 뒤쪽에서 떠들던 학생들이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아침부터 얼굴 붉히지 말자. 담임 선생은 교탁 위로 올라섰다. 경례! 반장이 소리쳤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앉아서 허리를 굽히며 한 소리로 소리치며 인사했다. 선생님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다. 윤설이? 예. 고술래? 선생님은 출석부를 들여다보며 호명했다. 예. 학생들은 대답했다. 윤소영? 선생님이 소영의 자리를 바라보며 불렀다. 윤소영?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불렀다. 창너머로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소영이가 어쩐 일이다냐? 선생님은 이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소영이가 아프답니다. 순자가 말했다. 어디가 아파? 선생님은 힘없이 물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꾀병이 아니고 많이 아픈가 보지? 선생님이 걱정을 했다. 결석한 적은 없는데? 순자가 변명처럼 말했다. 진단서 첨부해서 결석계 제출하라고 해. 담임 선생은 시선을 출석부에 꽂았다. 호명을 계속했다. 모두가 대답했다. 결석을 한 학생은 소영이 혼자네. 선생님은 출석부를 들고 교실을 나갔다. 소영이가 아프다고? 경상은 소영이가 없는 빈자리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마음이 아팠다. 어디가 아플까? 경상은 시선을 창밖으로 보냈다. 운동장에서 소영이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았다. 많이 아플까? 경상은 눈물을 삼켰다. 아픔을 참지 못하고 뒹구는 소영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눈가가 축축하게 젖고 있었다. 하필이면 소영이가 아프게 되다니. 경상은 더욱 슬펐다. 시선이 교문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소영에게 가버렸다. 무엇하는 거냐? 도열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경상의 등을 탁 쳤다. 왜 그래? 경상은 신경질을 내며 돌아보았다. 수학 시간이야.
도열은 수학책을 꺼내며 수업 준비를 했다. 첫째 시간이 수학이지. 경상은 미안해서 빙긋이 웃었다. 정신을 추슬렀다. 종이 울리고 수학 선생이 들어와 수업이 시작되었다. 선생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소영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아파서 신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고통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을지도 몰랐다. 정신을 잃고 헛소리하는 것만 같았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함께 괴로워했다. 하루 수업이 끝나고 교실을 나섰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소영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큰 병은 아니겠지? 경상은 끔찍한 상상을 하며 가슴을 조였다. 먼 곳으로 소풍을 갔다 와서 몸살이 났을 거야. 경상은 교문을 나갔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를 했다. 소영의 집 앞을 지나가 볼까? 경상은 발길을 읍내 쪽으로 돌렸다. 소영의 집 앞을 지나면서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서였다. 소영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경상은 기대를 가지고 소영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휘어들었다. 소영이가 혹시 마당에 나와 있을까? 경상은 대문 앞에 서성거리며 집안을 기웃거렸다. 혹시 마당에 나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다. 한참을 지정거렸다. 많이 아플까? 경상은 머뭇거리다가 돌아섰다. 힘없이 발을 옮겼다. 너무 늦어 해는 져서 보이지 않았다. 땅거미가 덮고 있었다. 밤이 이석해서 집에 닿을 것만 같았다. 오 하나님, 소영의 병을 빨리 낫게 하여 주소서. 경상은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다. 동쪽 산 위에 샛별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경상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손등으로 쓱쓱 문질러 닦았다. 내일은 학교에 나오게 되겠지요? 경상은 하나님께 애글했다. 서편 산마루 위에서 초승달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에 박혀있는 수많은 별들에 눈물이 가득 고여 그렁그렁했다. 8. 학교에 갔을까? 경상은 학교에 가면서 소영의 집 대문 앞에 멈추었었다. 대문이 열려져 있는 틈새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빈집처럼 조용했다. 틀림없이 학교에 갔을 거야. 경상은 지가 갈 것 같아 돌아섰다. 인기척이 없는 걸 보면 분명히 학교에 갔어. 경상은 요사이 등하굣길에 꼭 소영의 집 앞을 지나쳐 갔다. 평상시 다니던 지름길로 가지 않았다. 소영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다. 음성이라도 듣고 싶었다. 여러 날 결석하면 안 될 텐데. 경상은 교실로 들었으며 소영의 자리를 찾았다. 주인이 없는 책상과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며칠째 텅 비어 있었다.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오늘은 토요일이라 오전 수업만 하면 학교가 파하지. 경상은 슬픔을 감추고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하굣길에 소영의 집 앞을 지나쳐 갈 것이다. 건강을 되찾아 환하게 웃고 있는 소영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오전 수업이 끝났다. 종례를 마치고 교실을 나와 화단 옆을 지나갔다. 소영이 좋아하는 흰나리 꽃이 피었네. 경상은 화단으로 갔다. 활짝 핀 백합화를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소영을 닮은 흰나리꽃. 경상은 학교를 나서며 중얼거렸다. 소영의 모습이라도 보았으면 좋겠어. 경상은 교문을 나가며 소영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보고 싶다 소영아. 경상은 어느새 소영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마음속으로 외쳐 불렀다. 대문 안을 기웃거렸다.
인기척이 없었다. 담넘으로 들여다보았다. 소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고사 저쪽에서 아저씨가 오고 있었다. 사람이 오네. 경상은 집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 발을 옮겼다. 지나가는 사람처럼 걸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아저씨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소영이 마당에 나와서 있지 않을까? 경상은 돌아섰다. 대문 앞으로 갔다. 집안을 살펴보니 산사처럼 적막으로 가득했다. 한참을 서성거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소영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농사철이 되어 바쁘니까 빨리 집으로 가야 돼. 경상은 힘없이 돌아섰다. 몇 발짝을 걸어갔다. 소영이 마당에 나와 있으면 경상은 다시 돌아섰다. 대문 앞으로 접근하여 담 너머로 마당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가 들에서 기다리고 계시겠지? 경상은 다시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터벅터벅 걸어가 신장로로 나갔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소승입니다. 경상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볼에는 눈물방울이 흘러 맺혀 있었다. 손바닥으로 쓱 문질러 닦았다. 햇볕은 뜨거워져 가로수의 그늘이 좋았다. 구. 그날 밤이었다. 경상은 밤이 익숙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으로 고통스러워할 소영을 생각하니 괴로웠다. 빨리 완쾌하기를 하나님께 빌었다. 기도하며 슬프게 흐느꼈다. 꿇어 엎드려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다. 한참을 흐느끼다가 눈물을 닦고 잠자리에 누웠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반 뒤집기를 하며 몸부림쳤다. 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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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견새도 뒷동산에서 서럽게 흐느끼고 있었다. 소쩍새까지? 경상은 귀를 막았다. 소영이 괴로워하며 두견이처럼 서럽게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꽃기어 꽃기어. 동네 수탉들이 새벽이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눈을 붙여야 날이 밝으면 들로 일을 나갈 텐데. 경상은 눈을 감고 몸을 뒹굴었다. 낮에 학교 화단에서 보았던 백합화가 생각났다. 언젠가 학교의 화단가에 서서 흰나리 꽃을 바라보고 있던 소영의 모습이 떠올랐다. 빨리 건강을 되찾아 학교 화단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러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졌다. 경상은 한참 동안 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경상은 꿈속을 헤매고 있었다. 꿈속에서 경상은 소영의 집 대문 앞을 서성거렸다. 흰 나리꽃을 손에 쥐고 있었다. 소영이 대문을 열고 나왔다. 경상은 묵묵히 백합화를 소영 앞에 내밀었다. 나 주려고 가져왔어? 소영은 받아들고 경상을 바라보았다. 경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참 예쁘네. 소영은 활짝 핀 백합화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학교 나오지 이제? 경상은 소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일 나갈 거야. 소영은 흰 나리꽃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정말이지? 경상은 다짐을 받았다. 흰 나리꽃을 보니 소영은 나리꽃을 축겨들며 자랑했다. 그럼 내일 보자. 경상은 부끄러워 얼른 돌아섰다. 냅다 뛰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소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들판을 날아갔다. 소영이 학교에 나온다고 했는데. 경상은 잠에서 깨어나며 벌떡 일어났다. 두리번거렸다. 봉창이 희부음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꿈을 꾸었다. 10. 소영은 흰 나리꽃을 좋아할 거야. 경상은 꿈을 떠올리며 방을 나섰다. 꿈속에서 흰 나리꽃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소영의 모습을 곱씹으며 음미했다.
꿈속에서 소영은 흰 나리꽃을 바라보며 힘이 난다고 했지. 경상은 꿈속에서 소영에게 들었던 말을 되새김질하며 마당으로 나갔다. 우리 뒤란 화단에 나리꽃이 피어 있을 거야. 경상은 뒤란 화단에 심어놓은 백합화를 떠올렸다. 몇 년 전에 이웃집에서 얻어왔다. 하얀 꽃이 너무 좋아 반해버렸다. 지난해부터는 흰 나리꽃이 탐스럽게 피기 시작했다. 이제 보니 몇 송이가 활짝 피어 환하게 웃고 있었다. 흰 나리꽃을 소영에게 주는 거야. 경상은 뒤란으로 돌아갔다. 화단에 피어있는 흰 나리꽃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방금 떠오르고 있는 태양의 햇빛을 받아 함치르르 했다. 소영이가 저 탐스러운 흰 나리꽃을 본다면 경상은 꿈속에서 보았던 소영의 모습을 다시 그려보았다. 백합화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영화의 화면처럼 선명했다. 당장 꺾어서 읍내로 가져가야지. 경상은 낫을 찾아들고 화단으로 갔다. 혼잣말로 두렁거리며 좋아했다. 미안하다. 소영이가 너를 보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경상은 흰 나리꽃을 베며 사죄했다. 순결한 내 마음이 소영을 도와주겠지? 경상은 꽃대에서 잎을 몇 개 따내어 다듬었다. 읍내로 가기 위해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다. 어디 가냐?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붙잡았다. 다녀올 때가 있었어요. 경상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살림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침밥 먹고 가야지. 어머니가 부엌에서 상을 들고 나오며 소리쳤다. 곧 올게요. 경상은 뒤를 돌아보며 냅다 달렸다. 읍내로 한달음에 소영의 집 대문 앞에 다다랐다. 숨을 헐떡거리며 몰아쉬었다. 소영이 꿈에서처럼 대문을 열고 나올까? 경상은 꿈을 다시 생각하며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소영이 문을 열고 나타날 것만 같았다. 꿈속에서는 분명히 그랬었다. 소영이 빨리 나와야 하는데. 경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초조했다. 아무리 기다려도 대문이 열리지 않았다.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굵직한 남자의 음성이었다. 하는 수 없지. 경상은 흰 나리꽃을 문 앞 한쪽에 놓았다. 꽃은 햇빛을 받아 눈부셨다. 소영아, 내일 학교에서 만나자. 경상은 마음속으로 외치며 돌아섰다. 틀림없이 등교하겠지? 경상은 몇 발짝을 옮기다가 다시 돌아보았다. 그리고 집을 향해 냅다 뛰었다. 빨리 가서 아버지를 도와주어야 했다. 바쁜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었다. 들녘이 누렇게 변하여 곧 보릿가을이 시작될 것 같았다. 11. 다음 날이었다. 경상은 다른 날과 같은 시간에 소영의 집 문 앞에 다다랐다. 그때였다. 소영이 대문을 열고 나왔다. 소영이가. 경상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얼마나 아팠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았네. 경상은 소영이 저만치 앞에 가고 있는 걸 바라보며 뒤를 따라갔다. 얼굴이 창백했다. 소영의 몸꼴은 말이 아니었다. 눈은 웅덩이처럼 움푹 꺼져 있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다. 다리가 휘청거려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 같았다. 내가 준 흰 나리꽃 받았겠지? 경상은 어제 문 옆에 놓아두었던 흰 나리꽃을 떠올렸다. 영락없이 꿈이 딱 들어맞았어. 경상은 소영을 보호하듯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옮기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새처럼 훨훨 날아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을 가진 것만 같았다.